어이, 우리 달인 사네. 달인이 멀미하나 봐. 어떻게 놀이기구는 탈 수 있겠어? 나다리, 응? 신나게 놀았어? 응. 안 자고 뭐해? 응, 응. 잠 종이접기 하면서 들어? 응.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나는 곳에 갈 거야. 어디? 어디? 놀이동산. 응. 응? 눈동자 있어. 근처에 사람이 많이 없는 놀이동산 있대. 응. 옛날에 나리 다리니 사람 없는 데 가봤지? 응. 진짜. 그런 데가 여기 또 있어. 그래? 갈 거야. 어? 나다리 오늘 같이 자? 응. 왜? 응. 왜 방 되게 많아? 아니 아빠 같이 자래. 내일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면 꿀까? 응. 나린이도? 응. 잘 자. 응. 안녕. 내일도 신나게 놀자. 응. 아, 왜 다리 벗어? 어 다리 가. 아 진짜. 큰일 난다 오빠. 왜요? 너.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거든. 어. 그때 완전 들떴는데 얘기해봐. 내일 오후 비오 확률이 70%인데 오전에도 60%나 돼. 1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리고 밤 저녁 때 계속. 어. 놀이공원 비와 비오면 안 하잖아. 그치 위험하지 않고 기도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우와 비야 안 와. 제가 엄청 기도했거든요. 저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비가 지금 이렇게 오게 왔네. 근데 새벽에 역시 저의 소원에 이루어졌어. 그쳤어.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리 오늘 거기 가는 날 어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응 비가 온다고 하네. 어 비 안 온다. 엄마 잠깐 내가 벨 얻었어. 아니 배 얻었어. 배 얻었어? 아 그래 너는 놀이공원 안 가고 싶은가 보다. 가고 싶어. 게임이나 계속 하자. 아니야. 자, 나랑 재밌게 놀기 위해서 아침에 먹는 것 같아.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닭 한 마리 칼국수. 닭 한 마리 칼국수요? 네. 오. 야 이건가요? 네. 여기에 칼국수. 오 금방 먹을 수 있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칼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자 우리 다린이도 칼국수 오늘 신나게 놀려면 구워야 돼요. 구워야 돼. 어때? 어우 머리 뜬거 봐요. 저기 뭐야 저거. 얘들아 아빠가 열심히 기도한 덕에 비가 안 와. 어? 한번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전투적으로 놀이하고 오늘! 자 이제 출발해 볼까나? 응. 이거는 안테나예요? 언제까지 저기 언제까지 이렇게 세우고 다닐 거예요? 그럴게. 타자 차에 탑시다. 어이 우리 달인 사네. 달인이 멀미하나 봐. 어떻게 놀이기구는 탈 수 있겠어? 글쎄요 일단은 출발해서 파이팅 넘치게 타봐야죠. 아, 아니야 그냥 누워있어 괜찮아. 어 아줌마 누워있어. 뭔가 약간 불안한데. 아 진짜 기도했다며.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코 파고 있는데 그거 찍으면은 코 간지러워서 코 하고 있는데 그거 찍으면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일단 정지. 네 안녕하세요. 놀이동산. 아 놀이동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년째 지금 휴장이에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예. 몰랐어 지금. 아 저기요. 응. 기도했다며. 아니 나는 비 안 오는 거를 기도했지. 우리 다린이 놀이기구 한번 타겠다고 멀미를 지금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30분 왔는데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에. 아 그거 근처에 그거 있는데. 뭐요? 네일 바이크 타러 갈래? 애들아 놀이동산 안 되니까 네일 바이크라도 한번 가보자. 자 레일바이크 타러 도착했습니다. 설마 비가 오락가락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 운행하죠? 비어도 운행하죠? 그래요? 뭐래요? 이게 지금 일기예보상으로 2시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산을 또 가지고 타면 안 된대. 근데 가림막이 위에가 있대요, 이렇게. 막 달리면은 비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비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비 맞고 타셔야죠, 이러는데요. 지금 1시 28분인데. 그래서 2시부터 비가 온대는데 우산도 못 가지고 타고 지금 곧바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2시부터 출발 시간이래요. 옆에 강이 있고 옆에 산이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래서 계속 굴러, 계속 굴러. 물이 있다고 생각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얘들아 상상해봐. 상상해봐. 와, 옆에 강이 있다. 다린, 결국엔 들어가기로 했어? 응, 대신 엄마가 재밌게 놀아준대. 어, 알았어. 재밌게 놀아줄게. 나리도 괜찮아? 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줘. 알았어. 구독, 좋아요. 자, 맛있는 거 사러 들어갑시다. 우와, 맛있는 거 많다. 우와, 초코케이크. 뭐 먹을 건데? 나린이? 일단 둘러봐요. 뭘 둘러봐? 아, 여기가 맛있네. 잘 골랐어요? 응. 맞다. 저 오레오. 아, 저 오레오? 저 아이스크림인가? 응. 케이크인가? 어? 케이크 같은데? 어, 저거? 소희님. 선물 선물. 어, 고마워요. 네. 나리 씨 핫초코 주문했지? 응. 먹어봐, 먹어봐. 뭐야? 왜? 어? 너 여기 있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고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고객님. 고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것은 아이스크림인가 케이크인가? 케이크야? 맛있어? 다린이가 드디어 왔습니다. 멀미는 좀 가라앉았나요? 선생님, 오늘 아주 아주 날이 다니고 슬프대요. 왜요? 놀이공원도 못 가고 아무튼 그래서 예. 아빠 놀이동산을 개장합시다. 어때? 아니요. 아, 애들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줘봐요. 엄마 놀이동산 어떠니? 아빠 놀이동산. 아빠래잖아, 조교. 엄마래는데요? 아빠 놀이동산에 엄마 레일바이크. 좋아요. 알았어요. 어, 나리 씨. 지금 제대로 한번 타보겠다고 바지를 그냥 저기요. 첫 번째 어느 놀이동은 롤러코스터래요. 롤러코스터요? 네. 장착합니다. 자, 뒤로 만족하셨습니까? 그리고 예. 애들이 출발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다던 게 있어요. 뭐예요? 개구리 점프 아시죠? 아, 개구리 점프.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참 좋아요. 아니야. 자, 쭉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오, 재밌겠다. 됐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타고 싶은데? 바이킹. 바이킹? 이리로 오세요. 자, 가만히 계세요. 자, 갑니다. 보통 모드 만족하십니까? 아니, 좀 중간이요? 좀 중간이요? 더 세게 달라는 건가?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어? 세게 한번 해봐. 세게요? 업그레이드 때 그거 어떻게 업그레이드는 거죠? 자, 아, 좋다 좋다.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 됐죠? 아빠 좀 꽉 잡아요. 오, 좋다 좋다. 엄청 높아 이 개구리는. 떨어진다. 예, 또 있다고 손님. 아니, 나도 타고 싶어요. 저기 나도 개구리 점프 한번 타고 싶어요. 잠깐만요. 다음 손님한테 가봐야겠다. 다음 손님한테 가봐야겠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야? 아,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세요. 이게 의자예요. 이거 의자예요, 이거? 네, 그리고 이게 페달이에요, 페달. 발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여기도 올리세요. 자, 굴러요.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호원 옆에 보세요. 나무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우와! 경치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자, 브레이크 어디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없어요? 브레이크 없어요? 계속 가야 돼. 브레이크 없어요. 자, 하시죠. 이선님은 좀 무서운데? 네, 해보세요. 자, 옆에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또! 또! 아,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네? 나다리! 오늘 놀이동산도 못 가고 레일바이크도 못 탔지만 그래도 아빠 동산 되게 재밌었지? 오늘 못 논 거 내일 한번 집에 가면서 다른 데 있나 들렸다 가보자. 원래 내일 안 가려고 그랬었거든. 나 아무데도 표정이 왜 그래? 아무튼 오늘 하루 그래도 재밌었다. 카메라 끄고 계속 놀자! 오케이. 오케이.